휴, 게임 만화책이 즐비해 있는 오타쿠의 방.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흡혈귀 남주가 있었는데 그가 있는 곳은 바로 악마의 세계였죠. 아, 스타즈ですが. 보스, 起きてたんですらしい. 난다, 데크가. 面白いもんが手に入りやしてね. 난다요. 女です. 人間の. 何か知らないですけど迷い込んだみたいでしてね。 すぐ連れてこい。 나바리 보스의 명령이다. 그냥 오타쿠 새끼인 줄 알았던 이 녀석. 구역의 보스를 맡고 있는 멍치킨 흡혈귀였죠. 인간 문화에 심취해 있던 남주였기에 대화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빨리 입었어요. 나! 저! 마다 준비가! 그녀의 눈빛을 보자 이상한 감각을 느낀 남주. 이건 그냥 첫눈에 반했죠.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 그 앞에 이상한 녀석이 등장했는데 바로 구역 계기를 하러 온 녀석이었죠. 그 덕에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남주에게 전화가 왔으니. 가만히 끝나요네. 보스의 귀를 狙って 놀이꾼데 그를 예즈. 보스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이 보스가 되는 규칙이기에 한 번씩 구역 계기를 하러 오는 것인데 어째 공격을 오지게 해봐도 끄떡없죠. 그렇게 간단히 해치워버립니다. 여주와 대화할 생각에 싱글벙글 돌아가는데 문을 열었더니 웬 식물 한 마리가 인간을 먹었다. 아, 이거 춥대죠. 두개골을 보며 좌절하고 있는 남주였는데 웬 여주가 옆에 있다. 이미 죽어서 유령이 된 것이었죠. 유령이 된 여주는 어째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고 남주는 그녀를 인간으로 소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여주가 인간 세계에 온 경로를 찾아봤는데 こいつは 블랙 카덴데 있더라.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できる 최상급의 공간 마술사. 다만 사용할 때만 출현하고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마법이었는데 계속 남아있는 게 뭔가 이상해. 손나몬 도대마이와 고카란 인간계 깬다서 인간계. 인간계에 폭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주. 아키하바라에 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고. 오늘 보스 야매를 고도니 쓰러와. 아니, 개소리를 하면서까지 가려고 했으니 자선책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역을 앉혀놓고 인간계로 떠납니다. 여주를 따라 학교에 온 남주였고 자신의 자리에 앉은 여주였는데 친구들의 모습을 보자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직시한 그녀였죠. 거기다 점점 사라져가는 몸뚱이. 뭔데? 마족은 어느 정도의 태세가 나이도 인간계에서 그 존재를 유지できねえんだよ. 역시 消えるのは 嫌だろ. 그렇게 손가락을 뜯어 피를 먹이며 몸을 유지시킵니다. 이후 여주의 집으로 온 주인공들이었는데 왜 이상한 녀석이 있다? 誰? 아타시와 하이도라벨. 코노 블랙 카텐의 持ち主にして 최상급의 공간 마술사다요. 도리で 話가 되기すぎてると 思ったぜ. わざと ブラックカーテンを出しっぱなしにして この俺を人間界におびき出して その間に縄張りを乗った. そういう魂胆か. 그리고 거기에 인간인 여주가 말려들었다. 대충 앞뒤가 맞는데. 고마, 괜찮았다.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이쪽은. 블랙 카텐, 갑자기 쓰고 용서를 못했노? 분명 자기는 제대로 닫았고 니들이 멋대로 사용한 거 아니냐며 성을 냈으니 남주를 엉뚱한 차원에 보내놓은 뒤 농락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안타와 아타시노 유토리니 쓰른다. 여주를 인질로 잡혀 그녀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죠. 그럼 블랙 커튼은 누가 사용한 거야? 이 커튼은 아타시가 다시던잖아이. 아타시카레 누순다 야츠가 다시던다. 나카라 아타시니와 심아에나이. 따라서 자신의 커튼을 훔쳐갈 장본인을 찾아내서 아타시노 다링 니순노사? 다링? 자신의 마법을 훔칠 녀석이면 개싼 먼치킨일 게 분명했고 강한 녀석과 결혼을 하고 싶기에 청혼 한다는 것인데 정신 개나갔죠. 한편 심부름을 하러 매장에 들어간 남주. 근데 그 물건이 빤스다. 오니노 반츠. 우리たち 오니족가 100년 하이테모 야브레르코도가 나갔다という 전설의 반츠요. 그리고 자고자 주먹을 날리는 이 녀석. 약한 녀석에게 이 팬티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다가 오레노 간리키가 키크요자 다이시다 마족자네나. 가볍게 처리한 뒤 반스를 챙기려던 철너. 부쩍해 아타시모 일어나인다게도네. 오츠코레이.
아까 말했듯 강한 녀석을 찾고 있었던 베리였고 남주의 힘을 시험해본 것이었죠. 그리고 남주가 심부름을 다녀온 사이 급격히 친해진 둘, 여즈를 수생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確か 전에 진타의 소생의 쇼って 본을 手に入れたことがあって 売っちゃった! どこだ? あれは確か 西魔界の 울프의 나와바리. 부하의 능력으로 울프 구역의 보스를 찾아가는데 마침 뚝하니 앞에 있었고 남주의 마차를 그대로 두동강 내버립니다. 久しぶりだ, 울프 보이. 久しぶりじゃねえか, 스타즈. 오메모 変わってねえな. 알고 보니 그들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고 인체 소생서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냥 승낙할 리가 없겠죠. 내가 갔다라 본을 探してもらう. 내가 갔다라. 이女を야ろう. 얼떨결에 여주를 걸고 승부를 하게 된 둘. 귀여운 여주의 라운드걸 모습에 미리 피를 빼놓는 철저함을 보여주었으니 이어서 복싱 시합이 시작되었고 타격 싸움에 상당히 능한 울프보이답게 경기를 압도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펀치를 날리려던 그 순간 갑자기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왔으니 마사카 아노토키 고이소. 그렇습니다. 몰래 이를 심어놨던 곳. 따라서 마력이 바닥이 난 울프보이 남주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인체 소생서를 찾아주면 되는데 어째 바로 줘버리는 벨. 복싱 승부 역시 남주의 강함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책을 열고 내용을 확인하는데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단어로 써져 있었으니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吸血鬼 브라드 디 브라츠 오레노 아니키다. 평이라면 치를 떠는 남주였는데 그가 사는 곳은 전당마계. 덴도 마카이っていうのは この魔界で全ての縄張りを制した種族 キングオブ魔族のみが住むことができるとっても VIP な場所なんだ. 즉 마계의 왕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남주 이 새끼 이거 금수저였죠. 어쨌든 울프보이에게 여주를 맡기고 형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근데 왜 형을 싫어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남주의 재능을 살리겠다며 온갖 실험을 해왔던 미친형. 심지어는 남주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 넣었으니 これは お前の 魔力を抑え込む 고속弾 23にしか取り出せない 決して消えない. 뭐大丈夫다 스타즈. 무슨 이유에선지 남주의 마력을 봉인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봉인되어 있는 엄청난 마력을 탐지한 벨이었고 どってやるよ 심장의 단간. 손대 테메의 마술을 盗んで どこまでも追いかけて 参ったって言うまで 蹴つけりまくってやるからよ 覚えとけ. 남주에게 홀딱 반해버린 그녀였죠. 아타시가 오크레르노와 코코마데 아토와 안타 히토리데 있대. 무슨 이유에선지 은밀하게 접근하는 남주. 아니키토 아테카라나라 마다시모 이마 아이츠니 아따라 오와리다. 눈 바로 걸렸고요. 뭐 코코니 요와 나이 하즈데쇼? 야 아이타카타요 리즈. 그녀의 정체는 바로 남주의 여동생이었죠. 큰오빠를 사랑하는 브라콤이었던 여동생이었고 일족의 수치이자 큰오빠를 속썩이는 남주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 안타니 私や兄様と同じ血が流れていること それが罪. 그러자 철퇴가 내려져 감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감옥 안엔 수상해 보이는 버튼이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여동생이 있는 곳으로 연결이 되었으니 いいことを教えてやるこの刑務所は好きな時に出ることができる. 버튼을 押して こいつらと戦って勝つ. 근데 무지하게 강한 좀비도 그대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좀비 같은 남주가 있었으니 계속해서 지고 계속해서 빠꾸를 당해도 그 덕에 여동생을 찾아온 좀비였는데 마침 큰오빠와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그 덕에 형과 재회를 할 수 있었죠. 한편 여주와 함께 있었던 울프보이 그녀를 업은 채 급하게 뛰어가는데 여주의 몸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곳에 마족의 생태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어. 꽤 신용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는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마드 사이언티스트 프랑켄슈타인. 따라서 그에게 데려와 진단을 받는데 유령 종족인 여주에게는 유령의 마력만 있어야 하지만 남주에게 마력을 받은 덕에 흡혈귀의 마력도 섞여 있었고 캐파시티 오버다.
幽霊の体では吸血鬼の魔力が要求する魔素の量を吸収できない。뭐대충요약하면남자의피가필요하다뭐이런거였죠그래도마력드링크를마시며일시적으로회복한여주였습니다그리고그장본인남주는인간을살려서方法それを聞きにここまで来た蘇生法は教えてやるただし私の頼み事を聞いてくれればという話だ魔界の魔族が種が滅ぼされるかもしれん奴の存在によって人造魔人ナンバーナインパップラドンアキムニカップ오지게하는프랑켄슈타인이사시체를이어붙여인조인간을만들어냈는데원하는파츠를찾겠다며공간이동으로연구소를빠져나갔죠空間이동이거베레기술과똑같죠그날이후마족을사냥하며원하는시체부위를찾고있었습니다네오렌이다노미타이하나싶다노와바로그미친새끼를처리해달라는것이었죠물론무리라며거절하는남자였지만다가무카시노오마이오토리모도세타라도오가나와스레다와케와아르마이오보이트레세테메가오레오코로소오토시테타고도모나오마이가손나후니오모테이다도와나데가코레니미오보에아르카코레와오마이가츠쿠타모토5메토르노이와다하私はお前の才能を開花させようとしてきたろ実はそれは成功した。だが同時に失敗でもあったのだ。성의실험대로미친재능을개화해버린남주작은그릇에엄청난힘이나와버리니몸이버티질못했고남주를지키기위해능력을봉인했던것이죠やつが現れた3日後に力に見合った器に成長したお前が訪ねてきた。このことに私は運命すら感じている。さあ来い。心臓の弾丸を取ってやる。그렇게남주심장에있는총알을빼버립니다한편의사의말을듣고아킴을막으러온울프보이본래의힘을발휘해몰아붙이는거였지만몸을찢어도다시부활해버렸으니오모테리하얗게헨신가스타즈산왜아이가여기있는거야변신시간이끝나버린울프보이남주와바통터치를합니다아래君一人だけ楽しみにしてたのに何一人で来てんだよ決まってんだろ俺一人で十分だからだよ그러자초특급필살기드래곤볼에서나올법한에너지파를쏘려는남주였으니물론그긴시간을기다려줄리가없겠죠どうした冬美ドリンク飲むかいや違うんですちょっとスタズさんの技にびっくりしただけで그리고깜짝놀란건이쪽도마찬가지뭔쓰레기기술을쓰냐며비아냥거렸으니테메이마난스타자신이존경하는선우공선생님을비웃다니개빡친남주진심으로마력을개방합니다이크세그리고3초뒤그의머리는남주의손에들려있었죠그리고는아직안끝났다며되살려준뒤친절하게필살기를써서마무리해줍니다와미친존나세죠한편아킴의파츠를분리해둔벨아킴은どこでこの技を身につけたか覚えていなかったし私に会うまで自分だけの力だと思ってたさあそろそろ教えてちょうだい아킴을만들기원했던마족의정체예전부터인조인간을만들고있었던의사였으나강력한파츠를찾을수없어연구가막히고있었는데그러나중누군가선물을보내줬으니そこに入っていたんだ아킴의核となる空間魔術を使える男がそいつが私の魔術を盗んだ魔術泥棒おそらくは誰なのよそのサンタクロースってのはわからんさっぱり心当たりがないようやく魔術泥棒を見つけたと思ったら早速ミステリーってわけ거기서등장한이녀석들이사와아킴을잡으려온것이었죠단숨에처단해감옥으로보내버립니다약속의진타이소세忘れたわけではあるまいまずその生き返らせたいという娘に会おうか그렇게여주를만나러온주인공들일단피부터먹이고아지트로데려오는남주였는데소세와마력을인간이타마시이라고부르는상태에변환して複製した新しい肉体に入れることで行う따라서마력을조사하기위해샘플을뽑은형이었죠私は帰って蘇生の準備をしようリズはもうしばらくここを見たいそうだから案内してやってくれ兄貴冬美の魔力サンプルには俺のも混じってんじゃねえのか安心しろそれを取り出すことなど私にとっては造作もないことだ그렇게떠나가는형이었는데必ず取っておいてやると申したず完全な吸血鬼となったお前の魔力サンプルをな
有効に使わせてもらうよう約束する。역시나꿍꿍이가있었더니제기그가향한곳은바로마왕이있는곳이었죠마왕을만나기위해일부러정보를흘려연행당한형이었으니온나모노지분から提出するなんて아이츠どうかしている。브라츠なぜわざわざ殺されに来た。그렇게마왕을아련한형이었는데最近仕事の風はどうだ。何でも下で暴れていたアキムとかいうガキをぶち込んだそうじゃねえか。お手柄だ。ただその件で気になることがあってな。この男だ。그가보여준사진은아킴과똑같이생긴사내였죠마왕의아래에서급히로일하고있는부하였는데브라츠のやつ俺以上にイカれてやがる。그렇습니다그들은같은인물이었고블랙커튼을훔쳐프랑켄슈타인에게시체를보낸범인이형이었죠오これは私からあなたへの宣戦布告なんですよ。あなたの手には王の心臓が握られていた。私の父が死んだ瞬間、あなたという新たな王が誕生した。嬉しいぞ。だが、お前は自分が玉座につくことを望んでるわけじゃなさそうだ。それはもちろん。あなたより玉座がふさわしい男です。억으로오지게끌져흥미를갖는마왕이었고탐의를줄테니장본인을데려오라고합니다한편친절한여주와함께생활에적응하는여동생이었는데그날밤누군가아지트에찾아오고일어났을땐여주가납치당해있었죠電動に戻って風味の居場所をチェックしたらこれで俺に伝える。따라서마계전당으로돌아가는여동생이었고마침범인을찾아냈으니どっち行ったかわかるか。南だ。南魔界の方。따라서남쪽으로가서수소문을하는남주였죠그리고여주를납치한범인을확인한대리였는데引っかかると思ったのに。ねえちゃん久しぶりね、ネル。그렇습니다여주를납치한범인은벨의남동생이었죠누가사주했는지물어보는데それってまさか마마그리고그와동시에남주가등장했으니아아아치모쪼오고뜨르쓰레모도사레타난테있따라가산도쓰르까나좋아하는사람과가족둘중에어느편을들지선택해야하는상황오마이노지조난까시라네요의미오가이세네르아토와네차니맡아세테아레야리나남동생은공간으로들어가도망가버리고남주를막는벨이었는데아타르까요そして이가스까요でもこっちは外さない。또다시벨의공간에끌려와버린남주개지랄하며날뛰기시작했지만공간안에서그녀를상대하기란쉽지않았으니だから無理だっつの。何回やれば学ぶのよ。とっとと負けを認めなさい。この前みたいに参ったって。なら今俺の魔力はどこにある？벨의하반신을꽉잡아버린남주불구가되기싫으면포기하라고했지만허물을벗은채튀어버렸으니그덕에허물은그대로남아있었고고해시대나니요아주그냥오지게에걸리는남주였는데오카시타시카니코이츠를히롯다토키와토리히키자이료니쓰카에르토오몬타쿵칸이도데헤아니모돗테유크리키가에레바이도이유코토다오레가나니카야라카사나이카후안데시카타나이토유소노표정와난다바로그표정의비밀은가방에들어있는노트때문이었는데그곳엔남주에게사랑을외치는부끄러운내용이적혀있었죠그리고때마침가방을뒤지는남주였고노트가찐이라는걸깨달았으니결국항복하는벨이었습니다그시간넬과함께저택으로간여주위상을갖추고벨의엄마를만나려고하던중벨과남주가등장합니다우유미사마옥사마가오요비됐습니다그렇게만나러가는여주였는데딸이라도만난것처럼따뜻하게안아줍니다あなたがスタツくんね。冬美を生き返らせようとしてるってね。でもダメよ。冬美は私のもの。대체여주와저아줌마는무슨사이야ドッペルゲンガー世界のどこかに自分にそっくりのもう一人の自分がいて。それを見たら死んじゃうってやつ。그리고개주장마냥인간계에서도플갱어를만난아줌마그도플갱어는여주의엄마였던것이죠その二人が出会うともう二人ではなくなる魔界と人間界の記憶が全て一つになって私は魔界と人間界の子供を同時に持つ一人の母親になった
그렇다면 이들은 아빠가 다른 자매였죠. 갑작스러운 개막장 스토리에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쯤 벨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들이 여주를 납치해서 데려온 이유. 우리들은 코코노코니 시오토 시테루. 그렇습니다. 과거 도플갱어와 합체가 된 후에 3세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다 함께 살고 싶었던 어머니였지만 인간은 마계에 수살 수 없고 마족은 인간계에서 살기 힘든 상황. 僕は 후유미오 인간으로서 育てたい. ただ当たり前の環境で育ってほしいんだ. 후유미와 僕一人で育てる. 여주를 위해 혼자 키우기로 결심한 아버지였죠. 아, 무슨 도플갱어 잘못 만나서 봉변당했죠. 여주가 우연히 마계에 왔겠다. 유령도 됐겠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키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상황은 인간으로 되돌리려는 남주의 계획과 상충되었고 사나이들답게 몸의 대화로 풀어가는 둘이었으니 오래와 오마에노 신갱어 시리타이 모이치도 키우소 난데 후유미오 이키카에라세타이. 단순히 피를 빨기 위해 인간으로 되돌리려는 양아치 새끼는 아닌지 시험해보는 벨의 아버지였는데 후유민って사 부착해 스타즈のこと 도어못대노? 에? 스키나노? 사 자, 기니나ってはいるんだ 기니나리마스けど 이키카에ってみないと 와카라나이데스 소 소난다. 그러자 엄마와의 통신을 끊어버린 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오레아나 조건付きなら 오마에도 후유미짱을 逃がしてやってもいいと思ってる. 그건 바로 이 저주가 걸려있는 물체를 먹으며 1つ 스타즈와 후유미짱을 連れ出す時 ちゃんと 連れ出していいかと 聞き 本人が イエスの時だけ 連れ出すこと 2つ 스타즈와 후유미짱의 血を 吸いたい時 ちゃんと 吸ってもいいかと 本人に 聞き イエスの時のみ 吸うこと. 어기게 된다면 목숨을 빼앗기는 저주가 걸리는 상황이었으나 얼떨결에 수락하며 찐사랑을 증명하는 남주였죠. 진짜 타다노 사이민 단고だったんだが. 아토와 오레노 문제일까? これは一体どういうことかしら. 今回ばかりは 오레노 의견을 존중してほしいんだ. 오레아 뭐 야나기から 大切な人を奪うようなことはしたくない. 아내도 뺏어왔겠다. 도저히 딸까지 빼앗을 수 없다는 벨의 아버지였죠. 그 덕에 여주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남주. 좋은 분위기에 로맨틱한 나もだから 生き返りたいのか? どうなんだよ? 生き返りたい. 로맨틱이랑은 거리가 먼 이 새끼. 확실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줄 생각이었죠. 손데 これが 혼찬의 질문다. これからお前の願いを叶えるためにここから連れ出そうとしているが問題ねえか. 그렇게 약속한 규칙을 지키며 여주를 데려가는 남주였습니다. 오카에리, 도산. 스타즈さん. 오리가 이마, 오마에도와 타닌다. 오라 이마, 벨토 라브라브 중다.